대단한 공복이 사도 좋긴 하지. 어 해야 돼요, 해야 돼. 나도 맨날 방송 공복이 사도 조지고 방송 했었는데 다 소용없다. 현경이 사고 쳤네. 부셨던. 아니야. 어허. 맞출 줄 알아? 응. 아 얘한테 이거 쥐어주면은 방송 안 하. 하루 종일 이것만 만진다고. 봐봐 또 말 없어졌잖아. 응. 요즘 연애한다고 방송 놓은 거야? 얘 놨어. 하나도 안 쳐다보네. 어? 뭐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송 켜졌잖아. 지금. 어 아니 방송할 때 지금 휴무한다니까. 화면도 나 뿅. 영상이 잘랐어? 민수 오빠가 진짜 한 마디 하더라고.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빨간기 빼라 그래가지고. 아 이게 원래 빨간기가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. 그 미안한데 카메라를 좀 쳐다보. 내놔. 야 다 했어 이제. 야 내놔. 야 그래. 누구한테? 누구한테 네가 네가 이거 흐트를 하잖아. 너 나 이거 안 맞추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걸 저러? 아니 와 나 진짜 개쩌네. 방송 어떻게 하냐 요즘에 진짜. 아 다 빨리 방송 진행해. 말 많이 안 한다고 너 요즘? 야 얘 진짜 방송 놨네. 내 말 병신으로 만들어 얘들아. 그걸 어떻게 저러? 아니 나 그게 진짜 개웃겼어. 나 방송 오는데 갑자기 전화 띠링 와가지고 엔딩아 나 연애한다? 아니 개빡치는 애 너무 웃긴 거지. 그렇게 병신으로 만들어. 병신 맞잖슴. 왜 말 못해? 이게 반대의 상황인 건 난 처음 본다. 항상 어딜 가든 처맞기만 해가지고. 말해봐 내가 왜 병신인데. 지금 이 모양 꼬라지가 넌 병신인 거야. 말도 절고 어버버거리고 배.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근데. 너 너네 좋아해요 이거? 큐브 10세끼라는데. 큐브 10세끼래 누가. 야 봐봐 이게 순차적인 거야. 이러다가 이제 시청자들이 떠나. 그다음 소미씨가 떠나. 딜미턱이 터졌네. 근데 왜 소미를 그런 사로 만들어? 방송에 미친 방송 내 능력만 보고 사귄 줄 알아? 말을 존나 절잖아 봐봐. 아니 봐봐 아니 두 음절을 그러니까 못 가네. 소미 씨가 방송에 미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에 있어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좋아했던 건데 너는 이제 거기에 퇴행하고 있잖아. 그럼 매력이 감소하지. 나 방송 열심히 하는데? 뭐 개소리야 지금까지 너의 모습을 봐. 너 존나 아까 이러고 있었는데. 아니 네가 흐트러 왔잖아. 나는 근데 흐트러 놓고 맞춰줘라고 하지 않았어. 얘들아 그만. 나 방금 일어났어. 그거 봐봐 씨발 방금 일어났어도 제대로 발음 못 해. 사람이 눈에 생기가 도는 것과 눈이 동태눈깔이 돼서 열렬 하는 것과는 달라. 넌 후자야 지금. 우리 엄마도 이렇게 잔소리 안 해. 여태까지 와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 잔소리였어 지금. 잔소리가 아니야. 난 정말 너가 걱정이 돼서 그래. 열 받으니까 안전해. 아니 이게 아니라 커피를 아직 안 받았어. 아. 카페인이 돌아야 되는데 카페인이 안 돌아가지고 좀 말이 계속 어려서 지금. 뭐 마시고 좀 이따가 콘텐츠 하면 되겠다.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궁금한 게 마시러 보면 안 신기하지 않아요? 아니 나는 항상 신기해. 웬만한 거 다 봤잖아요. 다 봤는데 그래도 똑같은 걸 봐도 또 신기해. 왜냐면 그 방법을 모르니까. 너 봐도 신기한데. 난 봐도 기억에 봐도 남는 신기해. 게 없어? 기억에 남았던 뭐 제일 신기한 거 뭐. 나는 그거 이렇게 여기다 중간에 놓으면 빡 하면 흉 위로 올라오고. 맨 위로 올라오는 거야?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? 다 신기했는데 난 보통 예언마술들이 신기한 것 같아. 먼저 카드를 하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카드 하나 얘기하라 그랬는데 맞아, 그게 맞아. 그런 카드다. 지금 봤어요? 요 밑에다가 카드 하나 몰래 넣어놓은 거? 넣었어요? 아니. 지금 화면은 봤을 텐데 화면에서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. 지금 카드 밑에다가 하나 넣은 거 그럼 섞어주세요. 지금 마음대로 섞었죠? 네. 손 안 댔어요. 네. 이거 모양으로 쓸래요? 숫자로 쓸래? 전 모양을 좋아해요. 모양을 볼게요. 하트. 일단 하나 골라봐요. 네 이걸로 할게요. 봐봐.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? 18. 아이씨.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. 18이긴 하네. 시간 이거 아니에요. 다시 보자. 자 스탑 해봐요. 스탑. 보고 이러면 이게 모양이 뭐였어요? 하트. 그럼 아구. 그럼 하트 구가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으면 구하트. 어떨 것 같아요? 개 신기할 것 같은데요? 들어보세요. 아 뭐야? 예? 에이. 뭐 아무것도 없는데? 근데 카드를 분명히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. 응. 카드가 이렇게 확 날아서 뒤로 가. 아 포스터 있잖아. 응. 저 위에 봐봐요. 카드 붙여놓고. 아 완전 안 떴어 이거. 오늘 이런 거 좀 다 털고 가야 되겠다. 너 왜 우리 집에 카드 몇 개 숨겨놓은 거야 지금? 존나 많지. 한두 개 있어? 세팅을 몇 개를 하는 거야. 해츄! 하나 골라주세요. 넌 또 이쪽에서 고르게 하겠지. 하지만 난 여기서 아니! 넌 여기서 골라야 돼. 넌 또 여기서 고르라 하겠지. 하지만 난 여기서 고를 테다. 아니! 그건 안 돼.
옆에선 고를 수 없어. 너는 항상 여기를 펼치겠지. 하지만 난 멈춰있는 곳에서 고르겠지. 거기서 고르면 안 돼. 준표야 도와줘. 밥 먹으면 없구나. 여기서 고르라겠지. 하지만 난 첫 고르면 되지. 우리 위쪽이 좀 의심스럽구나. 이렇게 자상하게 말해주면 또 행복해서 이렇게 또 다른 데 고르게 된다고. 그 다음에 어떻게 해?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줘? 뭐야 왜 이렇게 서운해? 말했지. 너 그런 카드 봤어? 아니 못 봤어. 너 봤어야지. 맞아 다시 해볼게. 그래서 어디서 골랐으면 좋겠어? 아무 데나 골라. 알았어. 스탑해. 스탑. 여기 주머니에서 보죠. 응 봤어. 드려다 주시고. 네. 난 기대했어요. 그럼 아까 고른 카드 중간에 갔겠죠? 5부터 13까지 골라주세요. 13. 자 이거 좀 섞어주세요 돼요. 다 섞었나요? 네. 그럼 이제 빨간색이랑 깜장색 있잖아요. 네. 하나 말했어요. 빨강이요.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포켓몬스 발라줘야 돼. 포켓몬스 바르면 검은색 카드 다 없어집니다. 오. 이제 하트랑 다이아가 있잖아요. 저한테 하나 주세요. 하트. 원하는 거 원하는 거. 하트. 하트. 하트를 저한테 주세요. 하트 주시고 쓱 하고 포켓몬스 쓱 바르고 내 포켓몬스 쓱 바르고 준비한 포켓몬스 쓱 바르고 이렇게 해주면 양경님이 고른 카드 외에는 다 하트로 바뀌는 이런 마술 쉽다요. 아 신기해라. 마술 많이 잘하게 됐다. 엄청 잘하네. 그래? 아 이거는 제가 트릭 알았어. 지금 코끼림 때문에 그래요. 이거는 대마법사의 코끼림 때문에 이거는 버프 받은 거예요. 그 맞지? 네. 화면도 나 뿅. 하나 골라주세요. 넌 또 여기서 고르라고 하겠지. 그래서 난 여기서 고르겠어. 거기? 아니 여기. 어디? 여기. 골랐어? 어. 확인하세요.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여드릴게. 보여드렸어. 여기 넣어줄게. 어? 저 죄송한데 까먹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? 응. 오케이 오케이 기억해요. 저 밤갈통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어. 근데 많이 고르면 까먹죠. 응. 저랑 친한 애들이 왜 밤갈통을 기억하는지 알겠지? 너도 고시야. 난 준표가 나에게 욕하고 화내는 게 머지 않았다고 본다. 딱 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. 가잇. 그쵸? 그럼 재미없잖아요. 오, 네. 딱 쳤을 때 몇 네, 미터? 아닌데요? 예? 예? 그래? 예? 잘 못 들었습니다. 그러면 준비하고 바꿔줄 거예요. 나 씨발 이게 오늘 제일 웃겨. 우와 우와 존나 잘한다 씨 우와 아니 얘가 존나 웃기네 지금 들어도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됐네 아까 얘 그럼 아니 얘 뭘까 오늘 아까 전에 한 거 말고 이제 시작할 거 좀. 그니까 형 이게 문제라니까? 봐봐 이걸로 한 편 나와요. 그니까 너무 많이 하면 내가 힘들더라고. 그래서 딱 두세 개만 딱 더 할게요. 그래서 요 카드 지금 형네 집에서 그냥 있던 거 아무거나 그냥 꺼내왔어요. 네.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요. 그림 예쁜 걸로. 잘 골라야 돼 신중하게. 얍! 다른 카드를 고를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정확히 지금 고른 카드가 뭐예요? 제이 다이아. 이번에는 까먹으면 안 돼요? 잘 기억해야 돼요. 그래서 카드를 이제 중간에다가 잘 넣어볼게요. 한 요쯤에다가 잘 넣을 거예요. 세 개 중에 골라요. 고른 카드가 날아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른 카드가 바뀌는 거. 그 다음에 고른 카드가 사라지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? 사라지는 거 보여줄까요? 왜? 그럼 사라졌어. 아, 모든 카드가 사라졌어. 뭐야? 카드 딱 하나만. 에? 만져보세요. 안 만졌네. 진짜 카드 없어졌어. 어, 뭐야?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비비면 카드 뒷면이 없어져. 왜? 아니 그 카 정리가 이 카 정리였냐고.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하면 카드가 정리가 어, 백지가 됐네? 보여줘요? 카드가 이쪽으로 됐어. 아니 뭐야? 네, 됩니다. 잘 넣고 뒷면 다시 나오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한 번 더 제의가 생기고 모든 카드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. 아니 뭐야 이거? 네, 이거 여기 있던 카드야. 아니 내 카드야 이거! 그냥 갖다가 쓴 건데. 아니 쟤 LED 아니야 이거? LED 카드 새로 나온 거 아니야?
혹시 여기다 칩 같은 거 숨겨놨어요? 네, 저 프린터. 너 기계 인간이지? 맞아. 아니 내 카드라고 이거. 이제 그냥 그러려니 화면도 나 뿅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. 아이고 재밌었습니다.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갑니다. 안녕. 안녕.